예, 안녕하세요. CM블루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정말 반갑습니다. 한 분씩 좀 인사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안녕하세요. CM블루에서 리더이고 보컬과 기타를 맡고 있는 종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CM블루에서 기타와 보컬을 맡고 있는 이종현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CM블루에서 베이스와 랩을 맡고 있는 이정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CM블루에서 드럼을 맡고 있는 강민혁입니다. 무슨 만화 주인공들. 예. 오, 굉장히 꽃미남들이시네요. 저는 몰랐어요. 이렇게 예쁘신 분들인지. 예. 혹시 CM블루에 처음에 이렇게 멤버를 뽑거나 모을 때 약간 그런 컨셉이 있었나요? 그런 건 아니었는데. 네. 저희가 모이다 보니 처음에는 다 이상했어요, 저희도. 지금이 잘났다는 게 아니라. 네, 하면서 네. 되게 많은 노력도 있었고. 여자들은 약간 예쁜 여자들끼리 있으면 조금 견제하고 이러는데 처음에 네 분이 딱 만났을 때 서로 이렇게 견제를 혹시 하셨었나요, 좀? 아니요. 특별히 견제라기보다는 제가 처음에 용왕을 처음에 봤을 때 코트를 입고 있었는데 네. 혹시 내가 모르는 연기자인가 배운가라는 생각을 들 정도로 너무 준수한 외모에? 네, 그 정도로 약간 기공자틱한 그런 분위기가 물씬 풍겼었어요. 그래요? 그래서 나는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었어요. 처음에는 용화군은 네. 어땠어요, 정승군이? 저도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민혁군인데 민혁군을 오디션 현장에서 봤어요. 네. 근데 보는 순간 정말 해맑고 민혁군이요? 그냥 딱 학생 있잖아요. 교복을 입고 왔는데 근데 또 얼굴도 되게 작고 키도 너무 크고 해서 모델인가? 뭐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네. 실례지만 정신 씨랑 용화 씨랑 되게 닮았어요. 아 정말요? 제 눈이 그런 건가요? 영광입니다, 정신 씨. 혹시 두 분이 이렇게 한 번만 바꿔서 주시면 어떨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키를 네, 종현 씨가 이쪽으로 네. 이쪽으로 네. 두 분 닮았죠, 굉장히. 아 감사합니다. 근데 정말 영광입니다. 예. 네. 가끔 듣는 얘기인데 형제 같아. 저는 아까 그래서 혹시 형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형제는 아니고요. 예. 처음 들어왔을 때부터 네, 약간 그런 말이 네, 있긴 그런 했었어요. 들었었어요. 서로 닮은 게 그다지 좋진 않은가 보군요. 아 저는 좋은데 형이 제가 더 좋아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외톨이야 요즘 너무나 사랑을 받고 있는데 저도 모르게 위를 이렇게 발음하게 됐네요. 아를 굉장히 많은 분들이 다양하게 들으셔서 자유자재로 해석하여 부르시더라고요. 햄토리야 도토리야 도토리야 이런 것도 도토리 정말 그냥 이야가 붙으면 다 따라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처음에 영어 하시는 줄 알았어요. 네. 그 데뷔 5일 만에 음원 차트 1위, 2주 만에 음악 프로그램 1위 이렇게 상상했었어요. 나오자마자 한 몸의 인기를 받을지 전혀 예상을 못했고 오히려 저희 예상을 훨씬 넘어서는 반응이라서 저희는 1등을 받는 순간에도 전혀 이렇게 느끼지 못하고 그래서 눈물을 흘려야겠다. 우리도 1등 받으면 눈물을 흘리자 그랬는데 막상 올라오니까 너무 저희가 머리가 하얘지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가 예, 예, 머릿속이 없어지고 하얘지고 머릿속이, 예. 그래서 돌아가서 집에 연습실로 돌아가서 오히려 원래 했던 연습량보다 훨씬 더 많은 연습을 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사랑을 해주셔서 정말 저희도 많이 부담되고 하지만 보답하기 위해서 훨씬 더 열심히 연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네. 자, 걸그룹의 노래를 조금 맛보기로 보여주신다고 제가 들었어요. 예, 저희가 노바디라는 곡을 되게 좋아하는데 언더걸스의 노바디? 네, 그 곡을 밴드 버전으로 네, 편곡을 해서 No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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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오바디가 이렇게 파워풀할 수가, 훌륭하네요. 오, 네. 저는 저쪽에서 막 이걸 열심히 했어요. 네. 자, CN 블루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무대 더 들려주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